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잉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편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1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손, 무릎, 발목이야. 손, 무릎, 발목. 난리 났죠. 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류마토이드 알스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주로 RA라는 약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RA, 류마티스 관절염을 RA라고 말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뭐 전신의 어떤 관절을 많이 침범하는데 특히 손, 손목,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목뼈 쪽에 이렇게 관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은 실제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 면역 현상이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 뭐 자가 격리 뭐 이래 할때 나오는 자가인데, 우리 몸에는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역 아시죠? 면역. 워낙 이제 유명해서 면역이란 말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이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병균, 바이러스, 그다음 먼지들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어 체제가 없으면 뭐 한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거의 우리의 생명 어떤 수호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가 면역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빡! 우리를 지켜줘야 할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우리 그만큼 강력한 만큼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아직 밝혀진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유전, 모든 질환의 어떤 대명사죠. 유전이 될 수도, 유전에 의한 것은 모든 인자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도 발병하기가 쉽고, 특히 여자에서 좀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관절을 외부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관절 살려! 관절을 그냥 공격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관절염. 특히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요 내부에 여기가 이제 까만색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 관절막입니다. 관절막인데 관절막 안에 이렇게 분홍색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뭐가 이제 조직들이 하나, 한층 정도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활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활막. 활막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이 활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 관절액, 관절에 있는 액을 이렇게 만들고, 또 많음이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절의 윤활제 역할을 하죠. 관절이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활막. 활막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얘들이. 이 외부다, 외부에서 침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활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단액구라는 세포, 그다음 림프구라는 세포, 그다음에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같은 세포들이 막 모여듭니다. 얘들이 다 이제 약간 면역하고 관련이 된 세포들이면서 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막 이렇게 분출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을 분출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관절이 이제 붓고 아프고 열나는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손이 뻣뻣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편에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증상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영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